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16편. 하나님이시여, 나를 보호하소서. 내가 주께 피합니다.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주께서 말하였습니다.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자들이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. 다른 신을 쫓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하리라. 나는 그들처럼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. 여호와여,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.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.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.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. 나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.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.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.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가 계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. 아멘.